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이거는 이자를 봐야겠는데. 야, 뭐 돈만 나왔어 그냥. 20원 이자. 아니 템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어이가 없네. 오히려 뭐 나쁘지 않을지도. 돈이나 최대치로 땡겨갑시다. 이거 특성의 고소 먹어가지고 여기서 결투가 상징 한번 노려볼게요. 야, 이거 30원 이자 받을까? 말파이트도 팔아버릴까 그냥? 말파이트도 팔아버리자 그냥. 이자 볼게요 그냥. 아예 여기서 뭔가를 먹고 스타트를 해보자. 어모대 싸움꾼 선이 동물특공대. 일단은 동물특공대가 제일 땡기네요 그나마. 동물특공대 먹고, 아 이거 두 개 샀어야 됐는데 그쵸? 진작에 이거 했으면은 이거 세 마리 팔고 징크스랑 나서스 들고 갈 수 있었겠다. 괜찮습니다 뭐. 아, 동물특공대 하나도 안 나오네. 이거 오픈하겠습니다. 오케이, 2-2에 40원 이자 받는 사람 접니다. 야, 동물특공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아니 그래도 뭐 2-3에 50원 이자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거라 사실. 아니 동물특공대 하나만 찾을까요? 리롤 쳐가지고 지금 어차피 50원 이자는 이제 유지되잖아요. 아 제발 동물특공대 하나만. 아니 미치겠네. 됐어. 어우 두 마리나 줬어? 이자가... 딱 맞네. 일단은 케일한테 동물특공대 주고 쓰면 되겠다 그러면. 그쵸?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2-5에... 아니지, 2-5가 아니고 2-3에 50원 들고 있었지. 일단은 동물특공대 명성 스택도 쌓을 만큼 이제 조합도 갖췄고, 이제 50원 이자도 안 깨지면서... 잠깐만, 이거 연패해야 되는데. 이거 졌어요. 렐만 끊자, 렐만. 렐만 끊어줘, 렐만. 그렇지, 나이스. 4연패 좋습니다. 여기만 남은 잘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나서스 이성 붙었네. 사일러스도 이성. 야, 왜 겹치냐, 너가 나랑. 그냥 레벨업만 한번 눌러놓고 다음 턴에 5레벨 찍히게 해놓을게요. 이대로 해도 뭐 그렇게 센 건 아니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질 수 있지 않을까. 오동물 특공대 됐어, 나이스. 어우, 템만 4개 줬어요. 하긴 뭐 처음에 템을 아예 안 줬으니까 이렇게 줄만 하죠. 페어 집어넣고 레벨업 한번 치고 리신 올려서 싸움꾼이나 하나 받아주고 쇼진 복원 뭐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싶은데, 일단은 징크스한테 그러면은 쇼진이랑 복원 만들어주고 빌드업 하도록 할게요. 4코짜리 증강체. 이거 미포 찾자. 여기서 통화름이래. 그렇지, 이거야. 그렇지. 아 이러면은 징크스도 나와서 바로 그냥 갈라주면 되겠다. 이게 총알은 비를 타고가 나버리네. 감사합니다. 미쳤어 그냥. 미포도 무슨 3-2에 미포 나오고 총알은 비를 타고까지 해가지고, 와 진짜 미쳤는데? 심지어 제가 5연패하고 돌고북 들어가서 지금부터 어쩌면은 연승이 가능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힘들겠네요. 여기 피 100짜리인데 미포가 이거 되나? 아예 안돼 안돼 안돼. 이거 너무 퍼져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얘네가 다 오른쪽에 왼쪽에 있었으면은 몰려있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지도. 이겼다. 오 나이스. 다음 턴에 7레벨도 되거든. 연승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레벨업 치고 당장에 뭐 저기 어모대 하나 올리고 블리츠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만약에 지더라도 지면은 저거 나서스 한 마리 팔고 저거 50원 유지 가능하죠. 속사단이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케일 팔고 속사단 하나 넣게. 카이사 나왔다. 속사단 이러면은 별소호자까지 받아지죠 레리랑. 나이스. 그리고 앞라인 일단은 구원 하나 만들어주고, 사실 이 구인수 미포까지 가도 되긴 하는데 일단 저거는 좀 냅둡시다. 이온에다가 거학 갈 수도 있어가지고 앞라인 이온 만들 수도 있거든요 미포한테. 아예 만들자. 연승 유지할 생각 하자 그냥. 베인도 나왔고, 아유 총알은 비를 타고까지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돈이 넘쳐나는구만 그냥. 이렇게 가고 싶다. 4코짜리 에코 별수호자 익살꾼 받아주면서 어모대도 이걸로 더 고코스트로 바꿔주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렐 블리츠보다. 레벨업 치고, 야 이거 다음 턴에 8레벨도 되겠다. 진짜 미쳤는데?
오, 페이어가 몇 개냐 이거. 레벨업 일단은, 아 레벨업 다음 턴에 8레벨 찍히게 요 정도만 해놓자.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증강체로 플래티넘 증강체 나와서 레벨업 증강체가 나온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듯? 오, 이즈리얼 삼성 붙었다. 저기는 만나면 질 수도 있겠는데? 다른 애 만났어요, 다행이다. 근데 여기도 센데? 여기 이성작이 되게 잘 붙어가지고 여기도 세네요. 근데 아무튼 지금 그 2라운드에 5연패로 들어간 다음에 3-1부터 5연승으로 딱 그냥 깔끔하게 갈아탔잖아요. 정말 좋습니다 지금. 오야 이거 베인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 아 잠깐만. 오씨 깜짝이야. 이겼으면 됐어. 아 플래티넘. 어! 여기서 만화자네? 아 이게 만화자네가 안 나오네. 미포한테 이거 에이스라서 이거 징수총 하면은 이거 안 되거든요. 징수총이랑 에이스 같이 쓰면은 좀 약간 씹혀가지고 이거 별로고, 3위일체를 가든 로켓 주먹을 가든 해야겠다 이거는. 아 너무 별로다. 3위일체 하나 갑시다. 아쉽게 나왔네요. 이거 마스코트랑 방패대까지 올려줄게요 이걸로. 시너지 미쳤다 그냥. 이거 8레벨에서 오 미포 이성이 아니 8레벨에서 리롤 좀 쳐가지고 좀 뭐 좀 맞춘다고 하려 그랬는데 이게 미포이송이 딱 그냥 바로 떠버리네. 어우 징크스 카이사 오케이. 총알은 비를 타고까지. 어우 돈 쏟아지는 거 봐라 그냥. 미포 쓰는 애 없으면 미포 삼성 노려볼 만한데? 이번 판에 미포 쓰는 애 딱히 없거든요. 이거 9렙까지 말고 8레벨에서 미포 삼성이나 보자. 여기가 뭐 카이사가 좀 겹치긴 했는데 카이사는 뭐 그렇게 중요한 유닛이 아니니까. 야 뭐 나 누가 보면 부익부 받는 줄 알겠어. 돈이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앞라인도 그렇고 지금 쉐니니 뭐 리입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가 아 그리고 나 참 칠동물 특공대 받을 수 있지 참. 가렌으로 갈아타자 쉔 대신에. 난 이성작 좀 붙이고 싶은데. 이성작 카이사 붙었고 게임 붙었고 이성이 잘 안 붙네. 일단은 가렌 빼고 나머지 동물특공대로 채워가지고 7동물특공대 받아줬어요. 미포이성 뜬게 진짜 든든하다 근데. 이게 말도 안돼 미포이성 뜬게. 어 너무 빨리 떠가지고. 리븐 페어 드디어 나왔네요. 오케이 리븐 이성 붙었고 하코 잘 나오는데? 미포가 안 나오는데요? 야 이거 미포 삼성 보려고 했는데 미포 안 뜨겠다. 미포가 너무 안 뜨는데요? 여기는 지하세계고 지하세계 한번 터트렸나보다. 여기 아이템이 많네. 지하세계 지하세계 지금 강탈 레벨 1이잖아요 이거. 지하세계 한번 터트렸네. 오지하세계 터트렸고 여기는 9레벨 가까 그냥. 이 미포가 안 나오는데? 미포 삼성 보려고 그랬는데 8레벨에 뜨질 않네요. 9레벨 갑시다 그냥. 여기서 지팡이 하나 먹고 동물특공대 가면 좋겠어요. 제발 여기 모루에서 지팡이 나와야 돼 그럼. 오우 나이스 동물특공대 됐어. 야 그러면은 이거 동물특공대 만든다고 치면은 스태틱으로 마방깍도 가능하네요. 미포 막템만 그냥 비워놓는다고 치면은. 그쵸. 폭풍 하나 그냥 만들고 너 동물특공대도 해라 가레나. 그러면은 나서스가 자리가 빠지니까. 야 이거 9렙 가서 모데카이저 쓰면서 4 에이스까지 받아줄까 미포? 가능할 것 같은데 그쵸 9렙 가면은. 드레이븐을 찾아야 되네. 드레이븐 찾기가 좀 힘들겠는데? 가렌을 일단 그럼 판다고 치면은 조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서스 하나 빠지고 나서스 자리에 쌈이라 들어가고 가렌 빼고 9레벨에 모데카이저 그 드레이븐 들어가. 어 되겠다. 속사단을 받으면서 4 에이스까지도 되겠네. 나서스 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오네요. 어이가 없네. 아 이거 레벨업 치고 싶은데 지금. 레벨업 그냥 치자. 쌈이라는 내가 봤을 때 어차피 모데카이저 찾으면서 나오거든요? 가렌 두 마리 올리겠습니다 일단. 가렌 두 마리에다가 나서스 이렇게 세 자리에 쌈이라 드레이븐 모데카이저 이렇게 세 마리 들어가면 되고. 아 여기가 미포가 겹쳤구나. 뭐 한 마리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겹치긴 했네요 여기가 미포. 나서스 찍어버리고 리븐 삼성? 뭐 뜨면은 쓰지 뭐. 쌈이라 다시 나왔죠. 드레이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드레이븐 못 찾을 것 같다는 느낌이 솔솔 드네. 여기는 지팡이가 되게 많이 나왔나 보다. 그 지하세계 가서 지팡이가 야, 무슨 지팡이만 다섯 개가 있어. 데캡 두 개에다가 구인수까지. 지팡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나 보네요 여기는. 미포가 스킬을 쓰기 전에 다 잡아버리는데 애들이 조합이 너무 세가지고.
가렌 안 붙일게요. 가렌 어차피 빼야 되거든요. 아예 붙여 그냥. 붙이자 가렌. 야, 드레이븐이랑 모데카. 오케이, 이거 모데카이 좀 나왔고 드레이븐 좀 줘봐라. 드레이븐 잘 안 뜨네. 리포랑 리븐이고 싹 다 필요한 애들이고 지금 나서스는 필요 없겠다. 사일러스나 나서스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긴 하는데 들어가시고요. 야, 드레이븐 하나만. 아, 가렌 삼성 봐야 돼? 씨. 잠깐만. 아, 잠깐만. 이상한데. 아, 잠깐만. 뭐 어쩌라는 거야? 드레이븐 나오기 전에 가렌 6마리 붙으면 그냥 안 쓰, 에이스. 네가 잘못한 거야, 드레이븐. 아, 여긴 죽었네요. 여기 저랑 겹쳤죠? 아, 베인만 겹쳤구나? 딱히 겹친 건 아니네. 아니, 미포가 너무 세. 이번에 들어가시고요. 어, 미포 6마리 나이스. 미포 삼성 붙겠다 이거. 와! 아, 이거 이러면 오히려 카이사를 빼야 될 수도 있겠는데. 가렌을 쓰고 카이사를 빼버린다 오히려. 아니, 드레이븐이 쓰레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미포 데캡까지 줄게요 그냥. 소진 복원 데캡. 어우, 템 빡세다. 아미라 붙었고. 야, 미포가 아니고 저거 드레이븐. 아니, 미포가 진짜 나왔네. 아니, 가렌도 드레이븐이 한테 드레이븐이 그럼 가렌 삼성에다가 미포 삼성 노려보고 드레이븐에서 4 에이스까지 받고 이 속사단이 오히려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가렌을 삼성을 쓴다면은 카이사가 자리가 없네요. 예, 죽었고 들어가시고요. 여기 내 클론 만난 거지. 어, 내 클론도 이겼다 여기. 야, 드레이븐 하나만 줘봐라. 이렇게 돈 뽑아와주고 모데카이저도 붙었어. 아니, 드레이븐 너만 나오면 돼. 아니, 어이가 없네 그냥. 드레이븐 어디 살아?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에코 팔고 이자 봅시다. 50원 이자. 가렌 3마리 올렸어요? 아이, 급해가지고 이거 사실 미포 2성 올리는 게 더 나았겠죠. 근데 이거 모데카이저나 사미란 올릴 수 없고 뭔가 하나 올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에코를 빠르게 팔아버리면서 50원 이자 받느라 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아, 괜찮아. 앞라인 든든하고 좋지 뭐. 가렌 3마리 있으면은 문제가 3배가 돼버렸네. 야, 드레이븐 좀 줘봐라 하나만. 아니, 정신나간 게임 진짜.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미포 삼성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드레이븐 어딨냐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게임 15%야 15%면은 7레벨에서 4코 찾는 확률이잖아 지금. 7레벨에서 4코 찾는데 이렇게 안 나와?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얘네 확률 주작해 라이언.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드레이븐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어? 어딨어 드레이븐. 앞라인 솔라리나 하나 갈게요 그냥. 야, 드레이븐 이거 끝나 이번 판에 없으면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니, 미친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7레벨에 4코 한 마리 찾는 그 확률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얼마를 박았는데. 아니, 그냥 어이가 없네 이 쓰레기 같은 게임 확률이 진짜. 뭐 끝났으니까 뭐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그냥 아이템 하나도 안 주고 돈만 줘가지고 무슨 첫 번째 초밥 들어가기 전에 50원을 모았거든요. 2-3에 50원을 모으고 총알은 비를 타고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알아봤습니다. 레전드.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